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. 75세 할머니의 명품 근육. 75세 나이에 보디빌딩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보디빌더 할머니의 근육이 화제입니다. 화려한 조명 속에서 근육을 뽐내는 이 여성. 균형 잡힌 근육 때문인지 보기만 해도 건강미가 넘쳐 보이는데요. 올해로 만 75살인 임종소 할머니입니다. 52살 아들에 26살 큰손녀까지 뒀다는데요. 임 할머니가 화제가 된 이유는 지난 5월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WBC 피트니스 오픈 월드 챔피언십 때문입니다. 임 할머니는 38세 이상 피규어 부문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했다는데요. 임 할머니가 근육을 키운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. 35년간 에어로빅을 했던 임 할머니, 지난해 초부터 허리 협착으로 오른발을 쓸 수 없었다는데요. 주 3회 1시간씩 근육 운동을 했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. 임 할머니는 젊음의 비결에 대해 근육을 키우면 10년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네요. 나이와 상관없이 저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 보이네요.